머메이드 컬러 애츠풀. 안녕하세요,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머메이드 컬러 애츠풀 섞기를 준비해봤어요. 시작할게요. 싫어하는 슬라임을 사기 위해서 문구점에 갔더니 헐, 날 데려가. 이 반짝반짝 덕후야, 날 데려가라고. 라며 저를 너무 유혹하기에 색깔별로 하나씩 사왔는데 가격은 하나에 3,000원 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 머메이드 말고도 갤럭시 컬러 애츠풀도 있었고 레인보우 컬러 애츠풀도 있었는데 마음은 다 사오고 싶었지만 갤럭시 컬러 애츠풀은 4,000원, 레인보우는 2,000원, 다 사면 36,000원! 너무 비싸서 그 중에서 가장 예뻤던 머메이드만 구입해봤거든요. 솔직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그냥 풀에다가 색소 이렇게 휘릭 타가지고 짜잔 해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갤럭시 컬러 애츠풀이 정말 꼭 봐야겠다, 나는 안 보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아시죠 여러분?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노란색부터 보여드릴게요. 갤럭시도 예쁘긴 했는데 저는 워낙에 반짝반짝 거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머메이드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과연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생각보다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쓰려면 이렇게 잘라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. 역시 오늘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풀을 사용해낸 유튜버 누규? 여러분 이럴 때 역시 우리 달파파 정말 알뜰살뜰하게 쓰는구나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부모님들이 절 좋아하세요. 오늘도 블루모 매지컬 액티베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. 적당히 넣고 부족하면 더 넣어가겠습니다. 노랑이 되게 고급진 노란색이에요. 약간 좀 연한 금빛이라고 할까? 블루모 매지컬 액티베이터와도 찰떡이고 갤럭시 컬러 액체풀 보고 싶지 않으세요? 와,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우와, 예쁘기도 예쁘고 느낌 대박입니다. 근데 이렇게 딱 만들기만 하고 여러분 느낌이 정말 좋아요 라고만 하면 뭔가 아쉽고 뭔가 좀 서운하고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반절은 이렇게 이렇게 똑 나누고 이 반절에다가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미니 비즈 알갱이를 요리 넣어서 고정력을 테스트 해볼게요. 와, 이야,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되고 있거든요. 지금이 여름이라 왜 이렇게 슬라임 많이 만지다 보면 손에 막 달라붙잖아요. 제가 굉장히 오래 만지고 있는데도 손에 달라붙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합니다. 굿! 그렇다면 두 번째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빨간색 한번 넣어볼게요. 비주얼이 저는 약간 딸기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역시나 액티베이터를 이렇게 넣고 잘 저어주겠습니다. 어때요 여러분? 좀 딸기 같기도 하고 수박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역시나 굉장히 짠득짠득하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장기포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빨간색의 반절은 빨간색 진주를 넣어볼게요. 진짜 여러분 이렇게 진주 들어가니까 좀 체리주빌레 보는 느낌이죠. 역시나 전혀 진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세 번째 분홍색 보여드릴게요. 역시나 액티베이터를 이렇게 넣고 근데 액티베이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. 잘 저어주겠습니다. 분홍색도 정말 예쁘죠? 색도 잘 나오고 이 반짝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지 계속 빠져드는 이 느낌. 3,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? 너무 만족스러운데요? 저는 문구점에서 하나에 3,000원 주고 구입했지만 이거 인터넷으로 사면 한 개에 1,600원이더라고요. 오, 괜찮은데? 하신다면 인터넷으로 한번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좋다. 그렇다면 분홍색의 반은 이번엔 천사점토를 한번 넣어볼게요. 과연 머메이드 풀과 천사점토가 만나면 어떤 비주얼이 될지.
뭐지? 내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어디 갔지? 범인은 바로 나! 아 이게 천점이 들어가니까 이 반짝이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머메이드인지 아니면 그냥 레인보우인지 알 수가 없네요. 그렇다면 마지막 파란색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보여드릴게요. 자 그럼 액티베이터를 넣어. 난 아이슬라임 DIY 미니키트 액티베이터를 넣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슬라임 액티베이터를 넣어볼게요. 이거는 좀 양을 많이 넣어야 돼서 좀 한가득 넣어보겠습니다. 과연 될지? 아니 전혀 액티베이터가 들어간 느낌이 아니거든요? 그쵸 여러분? 완전 지금도 그냥 물 상태인데 누가 이기나 해보죠. 이 액티베이터 다 넣어보겠습니다. 기포는 굉장히 맛깔나게 잘 터지는데 저는 이런 좀 푸잉푸잉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번 파란색에 반은 왜 안 썰리지? 반은 이번엔 폼볼을 좀 넣어볼게요. 이렇게 좀 펼쳐서 너무 탱글탱글해서 폼볼이 굉장히 잘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 색이 폼볼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데 그렇다면 네 가지 색깔을 싹 섞어볼게요. 노란색, 빨간색, 분홍색, 파란색. 우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나왔거든요? 약간 율무차나 미숫가루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색 너무 고급스럽죠 여러분? 거품도 진짜 진짜 잘 되고 느낌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지난번 머메이드 슬라임이라든지 야광 슬라임이 살짝 실망스러운 느낌이었달까? 그래서 이 풀도 구입할 때 너 정말 괜찮니? 내가 널 믿고 사가도 되겠니? 라며 의심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종이나라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너무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. 저 뱃살 들어간 거 보이시죠? 달란스핏 입고만 있었는데 들어갔어요. 그래서 달란스핏 뱃살이 고민이시라고요? 입고 자기만 해도 뱃살 붓기가 쫙 편안한 압박감 의료기기 제조신고 인체공학적 패턴으로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부담없이 편안한 착용감. 저 오늘 얼굴 안 부었죠? 뱃살이 부으면 얼굴도 붓는다고 하더라고요. 달란스핏으로 뱃살 붓기를 쫙 기억하세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슬라임들도 싹 섞고 끝내볼게요. 노란색, 빨간색, 분홍색, 파란... 이렇게 해서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네 가지 색을 만들어보고 섞어보고 까지 했는데요. 오늘도 우리 달고나 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